개다리춤 동시를 모르는구나. 개다리춤. 개다리춤. 개다리춤 한번 볼까? 아, 예, 쳐보세요. 우와, 이쪽으로 보가셔야죠. 개다리춤 그렇게 치는 거야. 예. 아, 그 개다리춤 어려워요. 그거 중간부터 막 되게 쉬워 보이고 어려워. 아니,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네요. 야, 개다리춤 추면서 일하니까 아까 배 아팠던 게 오늘 가버리가 없네. 당연하지. 안녕하세요. 약초원 유연설입니다. 오늘은 장골 장동희 자매분께서 들깨를 터신다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. 그렇죠. 송이제리. 네? 송이제리 드시고 힘내세요. 역시 송이제리가 맛있기는 맛있네요. 아, 이거 도리깨로 다 터시네요. 네. 지금까지 털다가 네. 이 앞에 나가 건너다 보더니 할머니, 우리가 할머니 손주 따지면 할머니가 되거든. 젊은 할머니들이 고생하니까 와서 도리깨집을 주고 나는 진짜 아파. 아, 근데 이거는 뭐야, 아예, 이거. 송이제리래. 아, 이런 건 좀 많이 갖다 줘. 버섯 닦는 거를 아침에 우리가 이랬잖아. 정설씨 온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도 먹지 말고 일찍 가서 산에 한 바퀴, 뭐 어제 뭐 정선 갔다 오더니 뭐 있잖아. 이제는 인제 나온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. 근데 어제 내 혼자서 가서를 절로 한동 뜯어갖고 절여 갖고 통에다 담아놨거든, 혼자서. 집 맞아가면서. 그랬더니만은 그래갖고 아침에 가자 이래갖고 갔잖아. 야, 오늘 하면 있잖아. 능이가 안 났는데 능이가 나더라. 어, 그래요. 내가 능이 하나 딱 발견해. 능이 산에 가서 능이 수확이 이거야, 이거. 응. 마. 아, 이건 능이가요. 응. 그래도 이 대궁이 싱싱해. 아, 그러게요. 예, 여기 있잖아, 이것도 봐라. 이거는 한번 옆에 이제 한번 맛이 갔더라고.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나왔는데 능이가 능이가 낳는 데는 없어. 우리 작년에 능이 그 한 자리에서 한 9kg 땄는데 그거는 간이 없고 이게 이건 뭔 줄 알아? 어, 엉뚱한 데서 났어요. 아, 노르궁뎅이. 예쁜 거 땄네요. 맞아, 내가 어떻게 저래 이거를 막 발견해갖고 순범만의 능이 있다 이러니까 진짜? 이러더라. 그래서 내가 손뼉을 탁 쳤어. 그러니까 저래 했는데 이것도 이쁘지? 어, 이쁘다. 응. 어디 땄어요? 산에서 땄죠, 오빠. 아니, 가슴 니 갈라 그러지. 야, 니 아까 굵고 딴 거 갖고 와봐. 이거야, 이거. 네. 여기 딱 좋은 거야. 아, 그렇죠. 굵고. 예, 복나무 버섯 부치. 나는 이제 복나무였어 지금. 밀버섯. 그래서 이게 뭔 버섯? 밀버섯만 나왔어. 그건 너무 좀 해. 큰 게 좋지. 저 위에 밭에도 엄청 많네요. 아직도 한 이틀로 떨어야 돼요. 아, 그래? 널어놨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. 예. 네. 다 젖었어 이렇게. 젖어도 암 다 빠지네. 형설 씨 도리깨질 한번 해볼래요? 예. 아, 어, 아니요. 할 줄 모르죠. 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했는데 농촌 가서 그거 하다 이마 몇 방 맞고 안 합니다. 이마를 맞아? 예. 도리깨가 팽팽히 때리지. 예. 산에 가니까 이마 잠자고니까. 맞아. 그러니까 도리깨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. 예. 도리깨질은 용태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감사 봐. 누나가 가르쳐 줄게. 시범을. 야, 네 이쪽에서, 네 이쪽에서. 아, 맞받아 치자고. 그래. 그래야지 재밌는 거야. 그렇지. 옛날에 다 그래. 이렇게 떠는 거야. 야, 잘하신다. 재밌지? 와, 잘하시네, 진짜. 누나 집에, 우리 맞받지만 안 싫어. 누나 집에 자주 와. 우와. 잘한다. 형제는 용감했다. 야, 그게 요령이죠.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. 그럼. 때렸는데 또 때리는 게 아니라
옆에 때려주니까. 우리 때리니까. 이게 그냥 검수라도 있을 것 같아요. 검다준 것 같아요. 잘하십니다. 내가 이거 좀 동생이 좀 탔는데 인설 좀 시키려고. 할 줄 모르는 날이 어떻게 해야 돼? 검도하는 거 같아. 검도하는 거 같아. 예. 예. 그래도 또 속에 또 안 빠진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. 아, 이거 털어서 또 다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죠. 여기 이제 껍질 걷어내고. 네.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있잖아요. 네. 여기 알갱이만 싹 빠졌잖아요. 아, 알갱이가 요 밑에 다 빠졌잖아요. 아. 이래갖고 이제 싹 또 말려가지고. 네. 이쁘게 해가지고 싹 씻어갖고 열어놨다가 이제 판겨. 아, 그렇게 해서 파시는구나. 네. 이쁘게 해서. 그래, 기름도 이쁘게 나오지. 나처럼 이쁘게, 이렇게 만들어. 아, 땅에 다 떨어져, 내 깨가. 조금 덜 먹어. 아, 밟는 소리가 막 난다. 어, 하나, 둘. 야, 그건, 그, 지금 내가 갖다 놓은 거야. 예. 한번 흔들어라면 계다리춤. 계다리춤 한번 쳐볼까? 아, 예, 쳐보세요. 우와, 이쪽으로 뭐가 해야죠. 계다리춤 그렇게 치는 거야. 아, 그 계다리춤 어려워요. 그거, 중간부터 막 되게 쉬워 보이고 어려워. 아니,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네요. 야, 계다리춤 추면서 일하니까. 아까 배 아팠던 여덟 가불이 없네. 나중에 그럼 해야지. 위장병이 되니까. 아줌마가 누가 욕심 먹은 노인네라 그러게. 욕심 먹은 노인네가 뭐 있잖아. 심이 나무더네, 나무더라. 아, 근데 안 그래. 욕심 먹었다. 요즘 명가도 못 내린다. 이건 욕심 먹고. 요즘 경기도 가면 70도 저기 청년. 그래. 아, 오늘 꽤 떠는데 네 분이서 손발이 척척 맞으시네. 손발이 척척 맞아. 일도 쉽고. 예. 네. 재밌고 일이 지겹지 않고 이러는 거.
남자님하고 야, 남자는 남자다, 그치? 소리가 아마 들리잖아. 쌩쌩 소리가 들리. 100명 올 게 안 심었나? 게 안 심었어. 야, 게 심었는데 있잖아. 뒤에다 심었는데 한 말도 안 되게 나왔더라. 웬 일이래? 아니요,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니요. 쉬어도 되죠. 돈마대기 떨고 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. 몸 온 받아줄게. 아이고 한 마리 떨어졌네. 한 마리 떨어졌네. 내 아침에 참새가 좋아하겠네. 야야 한 마리 떨어졌네. 이 집에는 주인 아줌마가 야박해 갖고 야야. 대기비로 실어. 대기비로 갖다가. 응? 대기비로 심으면 되지. 뭔 비로 쓰라? 대기비. 대기비가 뭐야? 그 기장 빗자루 몰라. 아 그래? 수수 그 수수 빗자루. 아니 수수가 아니고 거기 그 뭐야 그. 어 수수 빗자루구나. 옛날에 부엌에, 부엌에서 쓰던 빗자루 보고 대기비라고 그러지 뭐라고. 아, 대기비야? 아, 어이, 뭐, 쏟아지는 것 같다, 이거.